자, 소희 F레벨 끝내고 나서 잠깐 D레벨 갔다가 다시 올라올 거야. 됐습니까? 그래서 지금 F레벨은 조금 어렵고 D레벨은 많이 쉬울 거야. 됐습니까? 그래서 소희가 내가 생각할 때 E레벨 정도 같은데 이제 학년이 올라갔으니까 F레벨도 좀 쉬워져야 되거든? 오케이? 그래서 D 가사가 다시 이제 5학년 중에 F레벨 다시 올라갈 거고, 6학년 전까지는 한 G나 H까지 올라갈 수 있었으면 좋겠고, 서희가 다른 건 다 잘해.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쓰는 연습만 좀 했으면 좋겠어. 예. 여기 시험지에 떨어지다 영어 있어요? 떨어지는 거 영어? 글쎄요? 적어야 돼요? 글쎄요? 적어야 돼요? 오케이. 있으면 좋아요. 자, 그래서 전부 다 첫 번째는 뭐를 하고 있는 중이다가 좀 나와. 그래서 그녀가 기차 타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지. 그래서 타다가 뭐 많은데 기차 타다 할 땐 take를 쓰나 봐. She is taking a train. She is taking a train. 그 다음에 그녀 택시 타는 중이다. 택시. 그렇죠. She is taking a taxi. She is taking a taxi. 오케이. 그 다음에 자, 여기서 뭘 하는 중이다 두 개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너는 가고 있니? 그래서 어디로? Where? Where? 너는 가는 중이니? 가다. 그렇지. Where are you going? 그렇지. Where are you going? Where are you going? 그 다음에 이번에는 you가 아니고 he로 바뀌었어. 그치? 그래서 그 남자는 어디 가는 중이니? Where? Where? Very good. Is he going? 네, 서희는 다른 친구들하고 좀 다르네. 좀 특이한 점이 끊어 읽기에 대해서 잘 적용을 하네요. Where is he going? 이렇게 표시한 거 있죠? 이렇게 표시한 거. 이게 사실 끊어 읽기라는 건데 이렇게 하면 영어가 너무 긴 문장을 이렇게 잘라서 하면 훨씬 쉬워지거든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번에 나는 가고 있는 중이에요. I'm going. I'm going. 어디로? 그렇지. Hospital. 빨리 하면 hospital. To the hospital. I'm going to the hospital. Going to the hospital. 오케이. 그 다음에 이번에 계속해서 이제 어디로 가는 중이니? 어디로 가는 중이니? Where are you going? Where is he going? 하더니 이번에는 I'm going to the hospital. 이거 나오고 이번에는 나는 시장 가는 중이에요. I'm going. I'm going. 어디로? To the market. 오케이. 그 다음에 이번에는 그는 가는 중입니다. He is going. He is going. 어디로? To the bank. To the bank. 어떻게? 그렇지. By car. 그 다음에 계속해서 그는 가는 중이에요. He is going. Where? 어디로? To the drugstore. 오케이. 듣고 따라 해야 되고 소리 내야 돼. To the drugstore. To the drugstore. 어떻게? By bus.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오케이. 다 아는 얘기예요. 자, take가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그 중에 take 뒤에 train이나 taxi 같은 게 오면 타다라는 뜻이 되는 거야. take는 받다라는 뜻도 있는데 take a train 기차를 받을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기차 주세요 이런 거 아니야. 그래서 왜 take 뒤에 train이나 taxi 주세요 아니죠. 타다가 되는 거예요. Take a train, take a taxi 하면 기차 타다, 택시 타다가 되는데 문제는 이 take가 하다시죠? 하다시에 ing 붙이면 뭐뭐 하는 중인이라는 무슨 시로 바뀌고 오케이. 기차 타는 중인, 택시 타는 중인 됐어. 그렇죠. 어떤 시 앞에 뭐 붙이면 비동사 붙이면 그래서 그녀가 기차 타는 중이다, 그녀가 택시 타는 중 이다 된 거예요. 어떻다가 된 겁니다. 만약에 그녀가 기차 타는 중입니까? 라고 묻고 싶으면 뭐라고 하면 되겠다? Is she taking a train? 하면 되는 거고 만약에 그녀가 무엇을 타고 있는 중입니까? 하고 싶으면 What is she taking? 이것도 이게 궁금하면 또 이게 이름씨잖아. 그치? 이름씨는 What에 대한 무엇?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이걸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으면 된다? What
그렇지? 그렇지. 못하고 있는 지훈이. 시안지는 근데 별표 두 개 있어요. 아, 잠깐만요. 저기. 오케이. 아이고. 맞춤표, 맞춤. 그 다음, where는 뭐 물어볼 때 쓴다. 그렇죠. 위치를 물어볼 때 쓰는 거죠. where, 어디라 뜻이니까. 그리고 여기 또 나왔죠. go가 가던데, 가는 중인, 어떤 시 됐는데, you are going이랑 또 비교하겠죠. you are going은 무슨 뜻인데, 너는 중이다. 근데 내가 필요한 건 가는 중이니, 묻고 싶으니까 you are going을 뭐로 만들었더니, 아니지, 아니지. 얘는 빼고, you are going을 뭐로 만들었더니, 했더니, 너는 가는 중이다가, 너는 가는 중이니가 되는 거죠. 앞에 where가 붙었으니까 어디 가는 중이니? 아, 오케이. 그 다음에, 그러니까 잘 가. 이게 요거는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무엇 병원. 그렇죠. 근데 앞에서 to를 붙이니까 어디가 된 거야. 어디 병원. 요걸 to를 붙이니까 뭐에 대한 대답이 됐다. where. 그래서 where. Are you going? I'm going to the hospital. Where are you going? I'm going to the hospital. Where are you going? I'm going to the market. 그 다음에 여긴 조금 더 붙여놓은 거야. 이거, 이 부분은 다 똑같아. 다만, 이제, I가 he로 바뀌었을 뿐이야. I가 he로 바뀌니까 I였으면 M인데 he니까 is 뭐고. He's going to the bank. 그 다음에 by car는 무슨 뜻이다? 차를 타고. 그쵸? by bus는 버스 타고. 그러면 택시 타고는 뭐겠어? 그렇죠. 기차 타고는. 근데 조심해야 될 게 하나 있는데 걸어서라는 표현은 뭐냐 하면 그렇지. 단어 이 앞에서 앞부에서 걸어서 봤었죠. on foot. 됐습니까? 오케이. 잘했습니다. 수고했어요.